네, 저는 이계윤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헤이와 그 친구들이 저술한 그레이티튜드, 감사라는 책을 엄남이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함께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그 평범하게 행복할 용기라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들의 그 스토리를 담은 책을 펴낸 것이 있고요. 그외뭐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펴냈는데 요번에 이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좋은 책을 만나서 번역하면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 책에 대한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제 경험과 엮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현대인들은 감사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짜증난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할 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또 감사하게 되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가 가진 힘이란 뭘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어렵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뭐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어머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아서도 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그러든 저러든 간에 사람이 자기 역량에 관계없어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사실은 그 두려움이 차지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사실은 그이 평화란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지만 다른 사람한테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아타락시아 같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두려움도 몰려가고 내 마음이 평화도 있고, 아울러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저런 것까지 사랑할 수 있었나? 사실만 증오의 대상이거나 미워했던 대상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아, 이게 감사가 가져다 준 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다고 생각하면 정서적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를 느끼는 거 아닐까, 필링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사란 단어가 영어 자체가 사실은 한자로는 느낌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는 thanksgiving이죠. 감사함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극히 내추럴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적인 행위라는 거고, 그 의지적인 행위는 사실은 내 안에서 내가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문제는 그 결단과 또는 의지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계기가 되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저는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불평하게 되면 일단 인상부터 찌그러지게 돼. 같은 음식을 먹을 때그 음식을 아침에 아내가 해준 음식을 딱 보면서 참 아내가 이렇게 애써 정성스럽게 해줬구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참그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해서 품평을 하지 않아요. 여보 감사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음식만 자체 보면서 아 맛이 왜 이래, 뭐 이따위로 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날 아침은 아예 뭐 파장이 되겠죠.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인생이 꼬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사를부터 시작하게 되면 음식을 대하고 음식을 만나는 그 시간부터 하루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감사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하루 종일 삶이 즐거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출근하게 되면
어제 본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가워, 즐거워, 오늘 잘 됐어라고 말하게 되고, 혹시 또 직원 중에 어떤 친구가 그 사실은 레포트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보고서는 약간 실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게 되면 너 이거 이따오로 해겠니?라고 말하게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야 이런 부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 생각은 뭐니 하면서 같이 보완하는 단계에서 어제로 결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레티튜드에 나온 책 중에 책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감사하냐라고 할 때 여기 나온 많은 사례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감사를 경험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은 매 순간순간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게 감사했던 순간이었어? 라고 할 정도로 감사하는 모든 순간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탁 떴는데 햇살이 내 눈을 탁 비치는 거예요. 환하죠. 물론 이제 겨울 밤이 길 때는 잘 못 느끼겠지만, 이 봄이 다가왔잖아요. 햇살이 막 있을 때 탁 눈을 떴을 때 그때 뭘 느끼냐면 I'm alive.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는데 제가 저희 두 아이를 키울 때마다 밤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오늘 잠을 잘 자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 땅에서 아침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멋진 세상을 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와 전혀 다른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돼서 이 살아있다는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또 새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늘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이 책에서 또 느낀 거예요. 아침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내가 그 생명의 가치,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이건 감사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감사를 하지 않게 되면 어쩌면 이런 얘기죠. 내 생명 자체도 부질없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책과 읽으면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연세가 한 80이 넘으셨어요. 사실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탄 저를 보고 와서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80평생에 하루라도 좀 감사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렇게 감사한 날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짧은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저분 인생에서 감사한 날이 없었을까? 부모님을 만났고 형제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아팠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순간들을 있었을 거고, 또 친구를 만나고 친구 군대 갔다 오고 다시 제대 만나고 이런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할까? 저는 느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저분이 감사했던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사했던 순간을 forgotten,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렸던 건 저 멀리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 감사했던 순간들을 감사하고 계속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면 아마 그분은 나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찼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사실은 그 수많은 감사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그분은 사실은 바람처럼 날려버렸기 때문에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했던 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아마 이 어르신의 얘기와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감사했던 순간들을 아까 제가 의지적 결단이라고 얘기했는데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내가 누군가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살아있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이걸 깨닫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그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전신마비였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그 아이를 키운 지가 한 14년 됐어요.
14년 키우면서 이분이 기분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아이가 있었고, 왜 나한테 인생이 꼬였고, 나는 왜 이 아이한테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가. 사실은 늘 불평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우연히 딸아이의 눈동자를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그 눈동자가 얼마나 맑았는지. 그 맑았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신의 얼굴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행복하지 않은 내 얼굴을 바라본 그 내 딸아이 눈동자는 너무 맑고 순수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딸아이가 이렇게 전신마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딸아이를 통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맑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로소 아, 내 아이는 정말 맑은 아이였다. 그 맑은 아이를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런 교육을 합니다. 내 아이는 내 인생의 유일한 스승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어도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책을 보면서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잠깐 잡다가 눈을 뜨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분은 전신마비인 딸, 어쩌면 그 딸이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내가 순수하고 맑아져야 됐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가 내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얘기를 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의 얘기를 제가 아까 소개했던 평범하게 행복할 용기라는 책에 담았는데 그 담은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발달장애나 어티즘이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캔서라고는 암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사업이 철딱 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망망대해서 조그만 나무 조각 하나 찾으려고 바른거리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어떤 상황도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순간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이 감사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알고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떠나죠. 그 떠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어느 화장실에서 조그만 글씨를 봤는데 화장실에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내온 오늘 하루는 어제 떠난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내일입니다. 저는 그 한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어제 떠났던 사람, 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랬을 거예요. 내가 내 재산 다 갖다 줄 테니까 생명 좀 연장해 달라. 내가 다 갖다 줄 테니까, 다 갖다 줄 테니까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분은 생명 하루를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걸 다 바친다 하더라도 연장하지 못했던 그 내일이란 그 나이, 그 날을 오늘 우리는 투데이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하루 맞이할 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나요? 수고를 많이 했나요? 땀을 많이 했나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정말 빈손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언젠가 곧 어제로 넘어갑니다. 또 내일 오늘을 맞이할 텐데 그 오늘은 내일 맞이할 그 오늘은 우리가 만난 오늘이랑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전혀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는데 그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나의 삶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의 존재 자체와 나의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할 수 있고 사실은 돌아보면 아직도 누워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지금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아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설령 내 마음에 병이 있거나 어떤 육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할지라도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 감사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휠체어 타고 있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식구들이 우리 집은 다 여자들이니까
옷을 사기 위해서 피팅룸이라는 것이 있죠. 옷을 막 갈아입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별 생각 다 하죠. 아, 나는 한 번도 피팅룸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본 적이 없는데 목발을 짚고 휠체어 타고 들어서 옷 갈아입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전 그래서 그냥 아내가 옷을 내 사이즈 맞춰서 사갖고 오면 그걸 내가 집에서 입어보는 거지 그 피팅룸에서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막 골라보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쟤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뒤집어 보니까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딸아이랑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계속 옷을 선택하고 골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산 얘기가 아, 아빠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지. 그럼 갈아본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오히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불평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난 너무 감사하다고 하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말을 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깊은 나의 심연, 깊은 내적 자아로 돌아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은 설령 내가 내일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감사로 나의 생애를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마지막 날을 감사하는 표정과 감사하는 언어로 마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아, 저는 이 책에서 보면 낸시 노먼이라고 하는 분이 Thanksgiving Note라고 하는 걸 작성해 보라고 권유를 해요. 감사 노트가 뭔가 하는 건데 사실 이 낸시란 분이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촥득한 거예요. 당장 이혼하고 나니까 직장도 없죠. 또 경제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혼했다고 막 나가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사람과 만나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낸시한테 이런 얘기한 거예요. 낸시, 당신의 인생에서 이미 어그러진 것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어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잘되고 긍정적인 것, 파지티브한 것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매일 듣던 말이에요.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도 매일 그 충고해줬던 얘기인데 그날따라 그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잘된 일이 뭘까? 또 내가 즐거운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아 그러면 스쳐 지나가지 말고 한번 기록을 해보자. 하루하루 노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굉장히 큰 덩어리를 빅 이벤트를 감사하다는 걸 써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것이 쓰게 되냐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출근하려고 차에 탁 가서 시동을 걸어요. 부릉 걸리죠. 당연한 건가요? 근데 어느 날 탁 걸리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배터리가 아웃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김포공항 가서 제주도 갔다 와서 딱 시동을 걸었더니 제가 미등을 켜놓고 갔더라고요.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뒤집어 보세요. 매일매일 시동 걸 때마다 부릉 부릉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감사로 나한테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게 가는 거죠. 그때 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또 나갔는데 러시아워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막힐 때 화가 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냐. 쓸데없이 나오냐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바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같이 있고 그 바쁜 사람과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한가해서 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바빠서 일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서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해보고 나니까 이분이 깨달음이 갖게 된 거예요. 야, 나 자신을 놓았던 패배의식, 고립감, 그다음에 잘 될까 하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야, 나도 할 수 있어. 나한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감사가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환경들이 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너무 풍성해졌다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감사의 노트를 일기를 써보는 게 좋은데 요새는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에 있는 노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는 다 잊어먹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내가 뭐 생각했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전 그때마다 그 생각을 잡아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노트를 펴놓고 씁니다. 일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하고 쓰고 나서 한 이틀 뒤에 다시 그거 봐요.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는데 그걸 내가 생각했지? 그러면서 슬며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이 더 감사로 가득 채워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감사란 말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조건적이면서 unconditional thanks라고 하는 건데 요걸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새 그 뉴스에서 많이 보면은 좀 잘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이강인과 손흥민과의 갈등. 언론이 도배를 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무슨 큰 살인죄를 저진 것처럼 난리가 치는데 정작 그 안에서는 뭐 남자들끼리 일어난 일이고 또 어린 이강인이가 가서 또 사과를 했어요. 또 때로는 사과했다고 썼어요.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비판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뭡니까? 우린 꼭 이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여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그럼 진정성 있는 사과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그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뭔지 자기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일단 찔러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아니야. 그게 사과하면 그럼 다 된 거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사과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이면 오히려 내가 진정성 있게 다시 문서 하나로 발표했다 할지라도 고마워. 그래 사과해 줘서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사과를 잘할 수 있었는데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인 감사와 조건적인 감사의 차이는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이렇게 하면 내가 감사하고 이런 사건이 좋아졌으니까 감사하고 이러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먼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감사를 뱉어놓고 나면요. 감사할 일이 따라와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웃음치료란 말. 웃음치료를 강의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사람에게 있는 단어가 있대요. 외국 사람에게 없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웃긴다는 단어래요. 정말 안 웃는데요. 그래서 저도 외국 사람과 가끔 만났는데 그 인천공항에 가면 5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을 갔던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나 맛있게도 먹었잖아요. 그 여행 갔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웃음이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보세요. 똑같은 시간 달인데 그 사람 웃으면서 와요. 그리고 우린 또 코미디 프로그램은 보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보면서 그래요. 한번 네 한번 웃겨봐. 웃겨봐 그러는 거예요. 잘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기껏 웃겨놓으면 자식아 억지로 웃겨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웃음 싫어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먼저 웃고 나면 거기서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 웃을 일이 있어야지. 아니네. 웃을 일이 없어도 일단 웃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전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어요. 일단 감사해 보세요. 일단 감사해.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아주 옛날이지만 아이들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으면 참 감사해요. 걔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녁 또 돌아와서 애들이 나보고 보면 또 고마워요. 사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그 모습에서 내가 참 고맙다라고 하면 고맙다고 말하는 그 표정 안에서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애들이 너무 성적을 뭐 잘 받아서 좀 착한 일을 잘해서 뭐 말을 잘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아내가 옆에 있고 감사하게 되면 달라진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조시대 때 살았는데 소아마비를 걷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가만히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한옥 보세요.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휠체어 타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촬영도 하고 또 어디든지 많이 가요. 물론 못 갈 데가 많아요. 턱이 많은 식당, 턱이 많은 데가 많지만 안 가면 되죠. 그런데 안 가면 돼요. 턱 없는 곳에 가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저 전도에 있어 타고 해외도 돌아다닙니다. 그럼 갔다 온 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 왔니? 너 놀래요. 놀랄 일이 아니죠. 난 갔다 왔는데.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못하게 된 거, 그는 불평할 거리가, 그건 안 보면 되고,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얘기해보면,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요. 하루 종일. 아무리 풀어도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히 편하게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면서 라일락, 뭐, 목련, 뭐, 벚꽃, 이 꽃 내 몸을 내가 맡고 있잖아요. 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게 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조건을 건강, 부, 뭐 잘 되는 거, 지위의 상승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감사의 조건은 아니라 생각하고 그거 쉽게 말하면 부수적인 따라옴이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직급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를 운영을 했는데 원장도 하고 관장도 하고 무슨 회장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당신 회장이잖아, 관장이잖아, 뭐 이런 회장이잖아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1월 1일 딱 됐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젠 전화 안 오겠구나. 감사 안 받겠구나. 사실은 그 자체도 불평할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30명, 50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되는 일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부러 감사하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잊고 그 일에 올라오게 되면 그 일을 또 감사하면 성취하게 되고 그 일을 또 자유롭게 되면 또 자유롭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과 감사와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는 관계가 없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삶. 요새 실제로 말하면 저출산 문제가 많고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기까지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뭐 1억이 얼마이 들더라. 2억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뭐냐면 저출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조장했죠? 자기가 조장했어요. 저희가 자녀를 키울 때 몇 억이 들 거라고 계산하고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합해보면 그런 금액이 되겠죠. 근데 돌아보면 이런 큰 금액이 나한테 언제 생겼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결과가 쫓아오는 거지 그 결과로 축적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노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하기보다는 아마 번아웃 되고 실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살다 보면은 불의한 사고로 친구랑 헤어질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나보다 누군가 먼저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 중에 먼저 떠난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참 많아요. 그 순간 너무 힘들죠. 돌아보면 사실은 그것이 뭐 어떤 일이나라고 할 때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 내가 존재한다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헤어짐에 있는 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오히려 다른 의미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낭망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그 낭망할 사건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고 갑자기 잘 되는 일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대요.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어떻게 씁니까? 우리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 어떻게 써? 했더니 저 그 다음날 다 썼어요. 그래요.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다 썼어?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로또가 당첨이 돼서 이자 내고 하니까 뭐 다 세금 내니까 한 7억 8억이 남더래요. 그 8억을 딱 보니까 당첨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딱 보니까 8억을 노린 사람들이 너무 많더래요. 주변에 한 뭐 2, 30명인데 합치니까 30억이 되더래요. 그래서 딱 8억 가지고 하는 이유가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고 되니 자기 돈이 없더래요. 딱 나눠주고 딱 끝났더니 그렇게 자유의 행복감이 있더래요. 그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그때 당신이 그분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7억 중에 한 3, 5천 줬는데 넌 그래도 6억 5천 남지 않냐 라고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한 푼도 안 남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 보고 항상 더 많이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하고 나는 더 나눠줬는데 마치 아직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당첨된 것보다 나눠주고 나니까 더 행복하더라고. 그리고 야 저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가능한가 할때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딱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분 직업이 운전기사예요. 난 그런 거 보면서 모든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사실은 나한테 오늘 당신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살아갈 날이 여기도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알차게 갑자기 살 수 있는 생각.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주 뭐 극명히 달라지는데 아주 쉽습니다. 감사하면 세상을 파지티브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네가티브하게 바라보죠. 쉽게 말하면 네가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얼만큼 다르냐면 이런 겁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에이 의심이 가득하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도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인데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하게 됩니다. 사실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거기에 안정이라든가 평화라든가 또는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뭔가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도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히딩크가 I'm hungry라고 말했지만 그건 그게 좀 다른 얘기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긍정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영어로 말하면 I want, want라는 단어는 맨날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채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반이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제가 다리가 불편한데 양손 쓰고 있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만족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것들 다 인정하게 돼요. 상대방도 인정하게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분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게 되겠죠.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거죠. 가끔 저는 술하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가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채워질까요? 채워졌으면 담배를 끊었어야죠. 여전히 담배에 탐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약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마약을 할까요? 세상에서 자기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을 하는데 그 마약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리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상태에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공중의 풍도 있고 다른 것처럼 서는 거잖아요. 비언리얼,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은 마약이 끊어지면 또 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마약은 사랑이에요. 진짜 마약은 감사예요. 감사하게 되면 언리얼이 아니라 리얼한 상태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지게 돼요. 그리고 더 채울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들을 감사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감사하는 태도 있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잔병에 시달려요. 근데 감사한 사람은 아파도 건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파도 건강한 사람은 감사하고요. 건강한데도 아픈 사람,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탁에 얼마나 많은 약이 있습니까? 비타민, 영양제, 굉장히 많은 약이 있죠? 그 약을 먹으면 건강합니까? 오히려 그 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더 병들어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끼 밥만 먹는데 너무 감사해요. 건강하죠?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일에는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일에는 섬세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하는 일에는 아주 작은 파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기적 말고 작은 것.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 해상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사람 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전 이 얘기가 얼마나 리얼하게 들리냐면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좀 미혼일 때인데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친구 와이프가 나한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인간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자기 남편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래 욕, 막 자기 남편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2년지가 됐는데 나한테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내가 애를 갖자고 하는데 왜 안 갖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이 초대됐을 때 나한테 얼마나 남편 욕한 줄 아냐 했더니 아 그냥 한 얘기죠. 우리 애 키워놔서 애 키우는데 애가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애 태어난 급빈이 너무 기쁜데 이 기쁨으로도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어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남편을 설득해서 두 번째 애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애를 낳고 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힘든데 그건 사실은 남자로서 이해를 할 수 없죠. 옛날에는 신발을 꽁꽁 놓고 목숨을 걸고 갈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9명 낳고 10명 낳고 5명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우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많아도 고통을 상쇄할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우리한테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순간, 거장해. 삶 속에서 작은 걸 하나하나 예민하게 바라본다면 그건 감사가 가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분이 혼자 쓴 책이 아니에요. 루이스 헤이와 50명의 친구가 책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시은 한 분이 나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내용을 가득 담은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두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세네 페이지가 되기도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시 같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이게 감사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읽으면서 야, 나한테도 감사할 게 참 많았구나. 내 삶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참 풍요로운 거야. 이 책의 첫 페이지가 뭐냐면 난 우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도 감사로 가득해 채워질 겁니다.